내가 요즘에 창세기를 우리 여기서도 배우잖아. 그렇지. 다른 데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 아, 진짜?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왜? 목사님들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 게 다 달라. 달라. 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왜 그래, 성훈 오빠? 내가 답을 얘기해 주지. 알아? 자, 이게 성경책이지. 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봐. 앞면을 봐. 앞면을 그렇지, 봐. 어떤 목사님은 뒷면을 봐. 뒷면을 봐. 어떤 목사님은 이걸 봐. 이 어떤 목사님은 안을 본다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 다르게 보지만 성경이야. 하나는 다 성경이라는 거지. 아, 그래? 이해가 됐지? 이해됐어. 수희, 너는 그럼 어떤 목사님의 창세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나오신 우리 이영재 선생님이지. 그렇지. 아, 신의 목사님. 역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못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언제나 질문하고 네. 네. 수업 시간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미리 딱 적어놨다가 질문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수업한 게 노아까지 했죠. 네. 네. 그 노아라는 말은 동사를 따지면 누아크인데 누아크. 누아크. 누아크란 것은 쉬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쉬다. 그러니까 막 고생을 해서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고생 끝. 네. 지난번에 족보 기억나죠? 네, 네, 네. 10대 1회까지 계속 영성 수련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노아까지 와서는 이제 쉼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세트로 통해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러면 세트 안에 족보에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 969살. 969. 그냥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노아 아버지 이름 뭐요? 라멕은 몇 살? 180. 아니 아들은 아니구나. 500. 아니야, 969. 777. 아, 내가 지나치. 777. 럭키 세븐 일곱 번. 777. 맞다. 라멕은 그만큼. 숫자를 777 한다는 것은 참 거룩한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아, 네. 거기에서 노아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라멕의 아버지 누구라? 무드셀라인데요. 그렇지,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래, 이 가정이 제일 성경에 장수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은 무드셀라부터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흔히 승천했다는 사람은 누구? 에녹. 근데 에녹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에녹이 몇 살을 살고 갔어요? 800년은 960세.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65세에 낳고 800년을 지냈어. 예. 5세에 낳고. 그러니까 865세.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몇 살에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몇 살에 갔어요? 365세? 365세. 그러면 다른 무드셀라는 969 살하고 라멕은 777 살았는데 네. 이 땅에서 에녹은 얼마 못 살았죠? 네. 그렇죠. 에녹은 되게 짧게 살고 갔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절했어, 요절.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필요해서 데려가신 거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선교사는 선교하자마자 1년도 안 돼갖고 부인이 풍토병에 죽어버렸어. 토마스 선교사.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저거 복도 디기도 없다. 부인이 죽었으니. 근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이 구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족보, 구원사의 족보, 족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4장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4장에도 라멕이 나오죠. 네. 4장에는 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성이 나오죠. 에녹성. 네. 이름이 같아요. 라멕의 살인자. 두 번이나 겹살인을 저지른 라멕. 그러니까 두 가지 주류의 인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인간의 부류가 이제 6장으로 이제 가서 네. 이제부터 막 이렇게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6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창세기 14강 하나님의 슬픔.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봐요, 보통. 네. 1절에서 4절까지를 끊고 그다음 우리말 성경의 5절에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죠. 네. 그래서 5절부터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끊지 말고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이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네. 그리고 제일 논란이 많은 게 6장 2절이에요. 맞아요.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 이뻐 그 다음에 가갖고 남치 보쌈 집에다 보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먹는 걸로 생각 보쌈은 그거 돼지 보쌈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자루로 팍 튀어가지고 이쁜 이제 데리고 오는 보쌈 네. 딱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니 이거 머릿속에서 보쌈 이렇게 돼지 아니 어떡합니까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나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다 자기 여자로 택한다. 이거는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로 굳이 굳이 그걸 나눴다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대. 그러니까 전부 이상한 거야.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오는 거야? 신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야? 신의 아들들? 그리고 앞에는 제일 앞에 1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늘에 있는 아들들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지? 네. 하나님 외아들이잖아.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들들 여러 명 있어? 하나님 아들들이? 이상하잖아 좀.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같은 라멕이라도 두 종류에 있는데 이쪽 하나님 이쪽 라멕 노아 라인 쪽에 아들들이 이쪽 라인 쪽에 여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런 건가요? 그러면 노아 아들들이 다 깡패들이네? 빨리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깔끔해. 이게 그냥 빨리 해석하면 좋겠는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학자들마다. 답이 없군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이뻤다는 게 문제네요. 이뻤다는 것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뻤다는 게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할 때 선토브. 네. 선토브 거기서였어. 그 여자들이 토브하니까 토브는 보기에 토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을 딱 봤더니 보기 토브 좋았어. 좋았다는 말은 뭘까? 나한테 유리했다는 말이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여자가 이뻤다는 히브리 말로 야페트라는 단어가 있어. 야페트. 야페트는 beautiful, pretty. 야페트. 안 써요. 네. 우리 수희 씨나 나온 씨는 히브리 말로 딱 하면 야페트야, 이쁘다 이렇게 써요. 얼보고. 어노. 어노. 토브가 좀 어색해. 토브는 좋다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좋다 할 때는 뭐라고 우리 공부했죠?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이제 눈에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좋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다 그거야. 저 여자를 데리고 가면 내가 도움이 되겠어. 복대기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애도 보라 그러고.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세서. 그러면 집에 하녀가 여럿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잖아 인간의 자기한테는. 그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봤더니 자기한테 되게 유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막 데리고 갔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창훈 씨가 말한 대로 여기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다르다 그죠?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단답형이 없어요. 다 그만큼 다 일리가 있어요.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관점이 진실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수인 씨가 아이 목사님들마다 다르대. 맞아.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른 건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 10명 있으면 10명 다 다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확실히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세 분 거를 들었거든요. 딱 세 개. 확실히 세 개 정도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 양아진의 목사님처럼 신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운 걸 보고 뿅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취하였다. 성적인 문란에 빠졌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그대로 문구가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따왔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신화적인 요소를 따갖고 그 길가메시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성에서 나가 자기한테 필요한 여자를 길거리에서 탁 잡아 하나는 어깨에 메고 어깨 차고 막 들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남의 집 딸을. 그런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그런 영웅적인 풍모를 막 찬양하고 있다. 그 신 아이들들이란 것은 그런 길가메시 같은 아주 힘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신화적인 것으로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아 성경은 그러면 그 신화에서 따왔느냐 이러면 이제 믿음이 막 흔들려. 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란 말이지. 세상의 문학에서 따왔단 말이지. 네. 그럼 막 시험 당하잖아. 시험 들지. 그렇죠. 시험 들면 아 성경 그럼 사람이 쓴 거네. 그건 뭐 믿을 것도 없네, 이거. 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보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앞에서 가르치시면 그것을 주입식으로 받으려면 안 돼. 네. 오늘 성사학도 내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발제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도록 해야 돼요. 네. 참고사항. 아, 저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럼 나는? 하고 나는? 그 다음에 치열하게 자기가 본문을 갖고 읽어서 자기 생각을 딱 정립해야 돼.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네. 내 것이 돼야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여지고 살게 돼. 네.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아 내가 생각이 좀 틀렸구나. 그 깨달은 거야. 네. 그럼 조금씩 수정해 다시 또. 그러면서 이제 내의 그 사상이 신앙이 내용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점점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제 그럼 이응자가 보는 거. 그건 나는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내가 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렇다고 내가 다 옳다는 거 아니야. 장경동 목사님 말씀처럼. 장경동 목사님 막 주장하더니 끝에 가갖고는 이건 내가 다 옳다는 게 아니고 싹 빠져나가버려. 지혜로우신 분이. 내가 해도 다 옳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막 이 수업 끝마고 치고 난 뒤에 내한테 오고 막 사띠지고 따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참고상으로 듣고 다시 공부해보고 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수사학에 있어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그러면 강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한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어떤 성경 보면 세찬바람이 물 위에서 불었다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이때 그 하나님의 영이란 게 세찬 바람으로 번역한 이유는 그때의 하 엘로힘 그게 강하다 그런 뜻이야. 강하다. 한번 써볼게요. 네. 네. 강하다. 강한. 하 엘로힘 이때 이게 뭐냐 하 전관사 하 엘로힘 이러면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네, 이게 전관사 요 앞에 예 근데 어떤 명사가 오면 지금 아들들 이렇게 왔지만 아들들 창세기 1장 2절에는 여기 루아크 즉 영 영이란 게 다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 이러면 이때 이 하나님은 매우 강함
사람임을 나타내는 수사법이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라틴으로 마기스트리 프루랄리스라 불러요. 마기스트리 프루랄리스. 좀 어려운 말이죠. 힘센 복수형. 이렇게 힘센 복수형. 복수형으로 써서 힘세고 막강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힘세다고 번역하면 여기다 붙이면 형용사로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힘센 아들들. 힘센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만약 자쳤으면 강자. 그죠? 이 강한 아들들.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강자, 영웅들, 힘센 사람들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왜 강자가 됐을까요? 고기 먹고 아무래도 도성에서 뭐 먹었어요? 고기 먹어서 보쌈 보쌈 그 다음에 산업을 발달시키고 철, 구리, 수금, 통수, 퉁소 저녁마다 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점점 학문을 발달시키고 강한 군사를 세우고 라멕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이렇게 이제 힘센 자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란 것은 제가 해석하는 건 사회적 약자. 내가 볼 때는 도성이라는 데는 도성을 쌓는 데 필요한 노예 노동력. 네. 여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다 할 때 성을 쌓고 그 성에 성벽을 쌓고 도수로를 끌어오고 물길을 끌어오고 막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큰 돌로 지었는다. 그죠? 네. 채석장, 광산 이런 데 일할 사람들이 노예들이잖아. 그래 그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킨다. 그래 이 자들이 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아름다움을 보고 히브리 말로 이것은 키토봇헨 그들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 이것들을 데리고 오면 좋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마음으로 막 데리고. 성적인 코노테이션, 성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의미가 더 강하게 들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꼬는 거예요. 길가메시 영웅 숭배를 지금 비꼬고 있어.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고대에 통용되는 통념이란 말이야. 국정교과서란 말이야, 쉽게 말해요. 이렇게 강자가 되어서 네가 진짜 좋은 대로 막 인간들을 끌고 와 살아라. 그럼 너는 정의다. 그럼 너 인생 성공한 거야. 그리고 많은 하녀를, 하녀를 많이 거느릴수록 더 강한 하인을 많이 거느릴수록 강하게 되고 너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야. 길가메시는 우룩 왕의 제5대 왕이에요. 이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우룩이란 도성에.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같이 되는 게 꿈 중의 꿈이야. 모든 인간이다. 성호 씨도 위대한 사람 되고 싶죠? 대답 잘하세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잡고 배우면서 그렇죠. 뭔가 한번 히트 한번 쳐가지고 팍 한번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돈도 막 대박으로 벌고 싶고 그죠? 좀 그러고 싶은데. 아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처럼 돼갖고 막 대저택에서 그죠? 집안에 막 그렇죠. 집사들도 막 있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우리들의 꿈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가진 꿈이에요. 보면 상훈 씨도 그런 꿈이 있는지 몰라. 뭐요? 위대한 인간이 되고 싶어. 저요? 저는 정말 위대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네. 크리스찬이니까. 아 벌써? 아~ 정답. 그거는 이미 막 지금 진도가 한참 뒤에 나간 얘기예요. 아, 예. 훨씬 앞서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꿈 속에 살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브리티시 카운슬에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잉글리시 코스를 이제 IELTS 시험 코스를 다니면서 이제 회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젊은 영국 선생님, 잉글랜드에서 오신 선생님 밑에서 6개월을 배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로또 거기에 뽑는 거, 네. 당첨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막 토픽을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그 선생은 로또가 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이제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우리 이렇게 건축 헌금하는데 그거 한 몇 억 받으면 그거 넣으면 건축이 멋있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 다음에 좀 떼갖고는 아프리카 사역자한테 보내야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나 로또만 되면 학위 선생님 때려치운다. 그 다음에 저기 태국 저 뭐 휴양지 가가지고 멋지게 실컷 놀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남과가지고 이제 자기 영국 가서 이제 살겠다. 재밌게 살겠다. 야, 그것도 참 좋은 방식인데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빛나는 꿈이야. 네. 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세속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이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 네. 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용사들, 강자들을 낳아요. 뒤에 보면 4절 보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더니 이들이 용사가 되었더라. 용사란 말은 기뽀림, 이거는 영웅들, 영웅들.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같은 아주 강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임금님, 왕들, 장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막 나, 이름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우리는 또 이 이름 나는 거를 또 좋아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름 나는 게 안 좋아. 하나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은데 자꾸 이름이 허명이 자꾸 전파되는 거야. 수희 씨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일본에서도 막 보러 오고 막 네? 이름이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그걸 안 좋아해. 네. 그래서 안 되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 지은 수인 씨를 아름답게 지었다. 야, 하나님 참 위대한 창조주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강함으로 자기 힘으로 사니까 점점 자기들 허명을 자랑하게 된다. 그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방송하러 올라갈 때 저 기도한대.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 꼭 뒤에 붙이는 게 허명이 나지 않게 해주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상훈 씨가 이영재 목사를 점점 좋아해가지고 나가서 자꾸 이영재 잘한다 이러면 이름이 자꾸 나가지고 나중에 허명이 많아지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린다. 그죠?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명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명을요? 내가 성이 이시니까 이 다윗 이렇게 이 다윗 또는 뭐 이 사무엘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그렇게 살면서 모든 점에서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네.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됐을 땐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네. 허명이 나지 않도록 어느 목사님 신령하더라 어느 목사님 능력 있더라 어느 목사님 뭐 어떻더라 이거 좋지 않은 품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항상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습관, 예수님을 더 높이는 습관, 성령님을 더 높이는 습관. 이것 외에 어떤 것도 높이면은 그럼 우상 숭배와 연결돼 버린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내 1절에서 4절까지의 요지가 육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3절에 네.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 히브리 말로 바사르 이것은 저들이 육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게 하나님의 숨이거든. 그 숨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가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것이 자꾸 떨어지면서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육이 돼, 보면 육이 되어버렸어. 모든 생각하는 육적인 물질만 생각하는 것이 자동으로 물질만 생각하게 되었어. 이 강자들은, 강자들의 운명은 자꾸 물질만 생각하도록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1절, 4절은 노아 홍수의 원인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5절 볼래요?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육이 되니까, 육이 돼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거야. 악행만 해. 행동했다 그러면 악행을 일삼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아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악해. 아침에 일어나가 딱 작전 짜는 게 전부 악해. 어떻게 하면 저 뒷산에 가서 확산을 까디비 엎어가지고 저걸 내가 마음대로 쓸까?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면 저 있는 동물들을 쌍꺼리로 확 끌어와가지고 쌍꺼리. 그냥 내 우리에 팍 깔아놓고 이것들을 그냥 철철이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 우리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만 해. 그게 사냥꾼이 되는 거야. 모든 거 개발할 생각만 잔뜩 들어서 하나님 주신 거를 그대로 혜택을 누리려고 안 하고 뭐든지 다 때려 부숴가지고 새로 해가 자기 편한 대로 전부 바꾸려고 그래.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 것밖에 없어. 이게 이제 누가? 노아 말고 있어. 노아는 예외라 그랬어. 8절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마차는 영어로 find, 발견하다. 마차 hand in the eneha adonai. 하나님의 눈 안에 총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총이란 뭐요? 손자가 이렇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할아버지 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유, 귀여워 죽겠다. 이런 게 눈이 막, 네. 눈이 막 이렇게 되잖아. 그 상태라.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볼 때마다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야, 노아만 보면. 그런 뜻이지. 좋겠다. 그러니까, 아, 나온 신만 딱 보면은, 아, 그냥 입에서 빙그리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태. 아,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런 상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뭘 또 부수네. 이것들이 또 내가 만들어준 코를 또 성형수술 해버리네.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이 또 원래 자기가 턱이 잘생겼는 거 그걸 또 깎아버려. 막 이건 나중에 내가 지어준 거 어디 가고 엉뚱한 작품이가 나왔어. 하나님 보기에 너무 보기 싫어. 아쉽죠. 근데 인간들은 마르니 뭘로 닮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생각하는 게 행하는 게 전부 악한 것뿐이야. 되게 단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말하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짓이 다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성경 6절. 그래서 6절에 사람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는 말을 7절에 또 하세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히브리 말로 낙함. 이거 뭐냐면 영어로 very sorry. Very sorry. Very sorry. 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 Very sorry. 또 마음이 아팠다. 세 번째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만든 저것들이 내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만든 작품을 완전히 전부 다 경상도 말로 허부작질을 해놨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애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작품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색연필 갖고 확 비치고 막 이래 아무 때나 막 쓰면 그게 막 경상도 말로 허부작질이라 그래. 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야. 다 망가뜨려. 진짜. 그리고 인간들이 다 노아 이외에 가인의 이 후예들이 번성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져가지고는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옛날 번역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한자말로 관영이란 건 철철 넘친다. 물이 철철 넘친다. 그래서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개역 번역에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망가진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지으는 것을 굉장히 속쓰리게 후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7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이때 쓸어버린다는 동사가 기가 막힌 동사예요. 막하죠. 막하. 막하. 예. 막하. 우리 한글로 쓰면 막하. 이거는 지우다 뜻이에요. 지우다. 지우다. 그럼 지우개. 지우개? 예. 지우개. 다 그냥 낙서를 막 해놓은 걸 연필을 지우개로 싹 깨끗이 지워. 새로.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지우개로 지워버리겠어요. 그런 노래 있죠. 그 우리 젊을 때 부른 노래인데 네. 전영록 씨가 부른 네. 노래 네. 그런 게 있어. 싹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그 뜻이 지금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막 연필로 막 낙서해 놓은 걸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다시 도화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절에다 놓고 작품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절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네. 그다음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동물과의 관계도 다 이질어졌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모든 동물도 먹을 거리가 제 손이라 그랬더니 그 다 댓글을 써놨는데 성경은 이상하다 이죠. 사자가 풀 먹으면 병나서 죽는데 위장에서 위장이 풀을 못 소화시켜갖고 포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 맹수들이 풀 먹으면 죽는데 놈아 병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제 어찌서 성경이 동물들도 채식을 하나 그랬느냐. 그 이제 동물들도 다 타락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죄 속에 빠졌으니 처음에 우리도 동물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맨날 삼겹살 먹는 건 죄 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 삼겹살. 성경은 그걸 고기 먹을 때마다 회개하고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먹어야지. 먹고 회개하면 돼. 먹고 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동물 관계도 다 이렇게 망가졌으니 다 쓸어버린다. 근데 얼마 전에 설교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이 좀 실수하시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노아 홍수 때 바다에 물고기까지 다 죽였대. 네? 성경에 물고기는 안 죽여. 물고기. 네, 네. 물고기나 죽였다는 말이 없어. 네. 홍수 났는데 물고기가 죽나?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서 죽었나? 그럼 민물고기는 다 죽었나? 알 수가 없네. 그때 그래, 이 성경에 나오시잖아. 물고기가 죽었던 말 한마디도 없어. 네. 내가 볼 때 물속에 사는 짐승은 안 죽었어. 물속에. 예? 그리고 조심해야 돼. 우리 노아홍수 얘기할 때 모든 생물을 다 죽였다. 아니야. 사람 노아의 식구는 살리고 또 물에 사는 것들은 안 죽어. 안 죽었어. 그 착각하면 돼. 만약에 죽었다면 그 노아의 방주에 물고기도 들어갔어야 되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고래 같은 것도 넣어야 되는데. 고래를 넣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성경에 보면 길짐승, 날짐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욕조 만들기도 힘들어요. 소항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물속에 사는 지렁이 같은 거 죽었을까? 지렁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안 죽었지. 그 당시에. 물속에 사는 건 안 죽어. 안 죽었어.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예. 예. 물과 제일 처음에 물이 천지 창조할 때 물이 중요하지. 물이. 네. 네, 물. 하나님이 임하실 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우리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흙에. 제일 처음에 아주 원초적으로 우리 태아에 있는 그 세포가 뭐를 닮았어요? 고기를 닮았어요. 모양이. 그래요? 네. 그렇잖아. 그래 그게 세포 분열해서 우리 태아의 자궁 속에 처음에 뭐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물. 양수. 네. 물 속에 딱 아기가 들어간 데 있잖아. 그다음에 물 속에서 영양분 채워야 되나. 네. 그죠? 배꼽에 배꼽.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물, 모든 생명의 기원이 물에서부터.
그래서 사람도 물로 지으신 거. 네. 유무히 강조하죠. 그걸 갖다가 놓치는데 흙과 물로 네. 창세기 2장 6절 물로 네. 온 지면을 적시고 네. 2장 7절 그 젖은 흙으로 사람을 네. 사람 만드셨다. 물은 성령님과 교통하도록 지어놓은 것이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는 타락을 안 했다고 봐야지. 물 속에서 사니까. 땅에 네. 있던 것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네. 물고기는. 네. 그죠? 근데 그런 느낌. 흙 먹어도 되나? 생선을 먹어도 되냐고? 네. 어려운 질문. 저기 어려운 질문 있어. 네. 그것도 한참 생각했다. 몇 년 걸려. 그걸 대답하려면.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대답할게요. 물고기도 뭐도 되나? 야, 그것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근데 앞에는 어차피 심했는 그런데 그 물고기 먹는 얘기는 딱 금방 생각나는 게 민수기에 나와요. 오? 민수기 11장의 4절에 네.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을 먹었거니와 나와. 찾아볼래요? 그렇죠. 시간이 없지만 빨리 한번 예, 찾아봐. 예. 생선이란 말이 그게 있나? 민수기 11장에 4절. 세기 700길에 위기. 자, 민수기. 5절이구나. 5절. 4절에 보다 5절. 고기가 먹고 싶어 막 우는데 이자들이 하는 말이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 나오죠, 생선. 네. 애굽 사람들이 있어.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먹었는데 이거하고 이제 생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8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8절까지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요? 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제가. 사람이 타락했어요. 예, 이제 뭘 하시려고 했는데 뭐를 홍수를 일으키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대홍수를 이렇게 땅에 있는 걸 싹 쓸어버리는 이유를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요, 왜 그러면 그 인간 진짜 오래 살았는데 수명을 줄이셨잖아요. 120세로. 네, 120세로 예. 딱 정하셨잖아요. 네. 왜, 120세로.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악한 인간들이 영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꾸 창조주를 더 망가뜨리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120세로 딱 한정해버린 것은 네. 이 영웅들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데려와 자꾸 잡아가요? 약한 자를. 약한 자를 자꾸 괴롭혀. 그래서 수명을 줄여. 그러면요. 다시, 네. 아니 목사님 이때가 악하다 하나님 근심할 만큼 악하다 했는데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다시 홍수로 일으키진 않겠다 진멸 안 하겠다 예, 하셨지만 예. 그 악함의 정도가 요즘도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슬퍼하실 정도로 악했어요. 근데 요즘에 수명이 자꾸 늘어서 우리가 이제 150세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50까지 아직은 기록이 없죠. 네네. 근데 이제 아직은 120 넘은 기록이 없으니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전부 우리들이 영웅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같이 노아의 자손들처럼 영생을 사는 사람들 빼놓고.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하죠. 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거는 의심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었단 말이야. 네. 왜 그랬을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 여기 영웅들이 120세 수명이 한정돼 있는데. 아브라함 175세, 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37세. 막 120세 다 넘게 살았어, 조상들. 네. 노아는 훨씬 더 오래 살고, 이후에 노아는. 그런데 모세, 그 위대한 모세는 딱 120세, 딱 120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세가 그만큼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알맞게 살았으니까 딱 그만큼. 이렇게 정하시는 뭐야? 그런 게 아닐까? 조금 대답이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네. 120세하고 연관이 있어. 네? 이게 토라의 제일 앞에 나온 120세하고 그다음에 토라 제일 끝에 신명기 34장의 120세가 양쪽 끝에서 매칭하고 있는 숫자예요. 그때는 뭐야?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겸손한 종으로 막 가다가 40년, 광야생활 40년 뒤에
속에서 온갖 신경질이 다 나가지고 백성들이 맨날 범죄하고 말 안 듣고 자꾸 거역, 거역하고 또 거역하니까 화가 났어요. 민수기 20장에 예. 에이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팍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욕을 해버렸어. 예. 자기 백성들이. 그런데 네. 이미 이제 그때 모세는 지배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기 시작해. 아, 영웅적인 풍모를. 하나님 그때 스톱시키셨어. 더 범죄하지 않도록.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하늘로 데려가셨어.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었으나 그 시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네. 묻힌 곳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세의 시신이 어딘지 알면 또 그게 우상화될 그렇지.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하나님 그건 방지하시는 거예요. 딱 120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신비한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노아 홍수는 왜 이렇게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잔인하게 그 노아 홍수를 이렇게 갖고 말이야 다 죽이고 말이야. 예, 그 하나님 참 못 쓰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눈을 못 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계속 하나님 오래 참고 참고 겹살인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스톱하고 중지시키시고 새로 시작해보자. 새로 그런 뜻이 새 출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이론, 제 성경 읽기를 이제 참고상으로 듣고 네. 그것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이왕 저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수업은 이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